윤석열 김건희 응징 방송 201번째입니다. 200번을 넘어서 201번째인데 예, 서울의 소리 오늘 96년 전 1927년 일제강점기 나주에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1929년 11월 3일 일왕 생일을 기해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자그마치 320개 학교에 5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3.1 독립만세의 가장 큰 독립운동을 1953년 10월 20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으나 박정희 유신 때 학생들 데모한다고 폐기 후 2008년 다시 학생 독립기념일로 지정하는 국회의결로 기념하는 날입니다. 우리도 이 학생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친일 매국노 일본 총독놈 윤석열을 몰아냅시다. 그렇죠? 도와줍시다. 네, 정 의장님. 예. 오늘이 학생의 날입니다. 그러죠. 네, 그래서 내일 토요일 날 네. 학생들이 오후 4시에 네. 청계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한다는데 박수 한번 박수. 쳐주죠. 오늘 학생의 날을 맞이해서 예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요. 그 학생의 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. 학생 날 우리 때만 해도요. 예. 얼마 저 기념식을 국가 기념일로 예. 기념을 했거든요. 예예. 근데 박정희 이놈 유신 때 예. 학생들이 계속 뭐 그 모여서 뭐 예. 학생의 날 뭐 이렇게 학생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기념의 날. 그러니까 정 우리나라의 모든 기념일을 뭐 이렇게 통폐합하고 없한다고 하면서 학생 날 없애버린 거예요. 예.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전도 신군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제 그 학생의 날을 부활하자고 해가지고 예. 85년도에 국회에서 의견을 해요. 국회에서 2006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아 그래 노무현 정부 때 한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예. 2006년도부터 박정희가 없앤 걸 노무현이 예. 살려낸 예.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주에서 광주로 이렇게 저 통학하는 여학생 옛날에는 그 머리에 그 댕기 머리 했잖아요. 예. 거기다가 뭘 이제 이쁜 것도 꽂고 해갖고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 아이들이 그 희롱을 한 거예요. 그래갖고 사과하라 뭐라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자꾸 싸움이 드는 거예요. 그날 당장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처벌해 달라 뭐라 했겠죠. 수사 같은 것이 이제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1년, 2년 지나요. 2026년, 27년도인가 있었던 사실이고, 그걸 갖고 계속 다툼이 있다가, 1929년, 27년도에 그 희롱원 사건이 발생했고, 1929년도에 11월 3일 날 이렇게 해서, 그날 일본 외왕. 어떤 놈이 요즘에도 천왕이라고 그래. 일본 왕이 어떻게 천왕이냐고. 이 주둥이를 싹 밀어버릴 거야. 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외왕을 갖다 일왕이라고 하는 건 몰라도 천왕이라고 하는 인간들 만나면 주둥이를 그냥 빼바로 밀어버려. 그날을 기해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어쨌든 그 한 거를 했는데 이제 일제 한 건가 아니야 일제 한 그렇죠. 건가? 3.1 운동 이후에 예. 최초의 그러니까 대규모 독립운동 일본 총독부에 예. 한 거죠. 그렇죠. 일본 예. 왕을 향해서.